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지금 챗GPT가 쓴 글들을 상대로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고 있었죠. 챗GPT가 문장을 간결하게 쓰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문장들이 쉽진 않아요. 저한테는 쉬워요. 저한테는 그런 간결한 문장들이 더 쉬운데 왜냐면은 구구절절 이걸 늘어놓지 않으니까. 근데 아이한테는 그 얘기가 약간 다르죠.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왜냐면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the car boat in Canada 이렇게 말하면은 캐나다에서 사진 그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boat이라는 과거 분사를 명사 뒤에다가 붙여서 그걸 수식을 뒤에서 잡으면서 형용사 역할을 해버리는 그런 과거 분사의 용도를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문장은 아이에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당연해서 너무 쉬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오형식과 이제 예를 들어서 I found it interesting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것이 참 흥미롭다는 그런 감정이 들었다.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라는 말인데 그 부분을 오형식이라는 것에 대입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좀더 깊은 이해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문법을 이제 형식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미 그 이전에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올려놨어요. 근데 반대로 가는 거죠. 약간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의 반대니까 저는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장력에서 그것이 일형식인지 이형식인지 삼형식인지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서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법을 조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삼형식에서 I protect the world라고 했다면 사형식이 아니라 오형식. 이거 이제 오형식은 아니고 그들은 그 지구를 지킨다라는 문장을 영작을 시켰더니 they are protect the world라고 해서 비동사를 쓰고 일반 동사를 또 쓰는 오류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번에 수업을 일단 진행하다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볼때 아이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동사표를 다시 돌아가서 잠깐 상기시켜 주는 시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볼까요? 그래서 일단 they are protect the world라고 해서 동사 one sentence two verbs in a sentence 두 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잡기 위해서 저희는 동사표 잠깐 다룰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좀할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저희는 계속해서 ChatGPT generated sentences 이걸 볼 거예요. ChatGPT가 문장력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로. 제가 쓴 문장의 평가를 내려봤을 때 제가 이제 에세이는 아니고 일기 형식으로 잠깐 쓰는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주고 나서 레벨 1을 5살 아이 그리고 레벨 10을 대학 교수의 로 산정을 한다. 그렇게 측정을 해서 내가 쓴 글은 몇점 정도냐라고 했을 때제 글을 7점 정도로 주더라고요. 레벨 7 정도로 제가 그냥 쓰는 글들을. 그렇다면 레벨 8의 수준으로 네가 다시 써봐라. 레벨 9의 수준으로 네가 다시 써봐라. 레벨 10의 수준으로 네가 다시 써봐라 했을 때 문장력이 확확 올라가는 걸볼수 있어요. 선택 어휘도 정말 좋아지고. 그래서 챗GPT가 굉장히 좋은 문장들을 잘 뽑아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아이가 해석해내야 하는 문장들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그 문장들을 아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문장들을 아이가 만들 수 있는 문장력을 동시에 주고자 지금 문법적인 부분까지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표를 조금 다룰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형식, 품사, 요소, 이런 문법적인 기초적인 부분들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저희는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아이는 제가 하는 모든 질문에 영어로 대답을 잘하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말들 내지는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영어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방향인 거예요. 원래 언어를 배우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오형식, 품사, 요소 이런 문법적인 부분을 넣어줬을 때, 아이는 이런 걸 금방 배워요. 왜? 이미 잡혀있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 개념에다가
약간만 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아이에게 오늘 그런 걸 가르치면서 나아갈까라는 계획을 잡아봅니다. 네, 그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케냐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